소련의 1930년대는 참으로 역설적인 시대였습니다. 한편에서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참극이 일어났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산업 생산이 해마다 10% 안팎으로 늘어나서 소련은 세계 제3위의 공업국가로 탈바꿈했고 그를 모르는 까막눈이 수두룩했던 나라에서 문명퇴치가 아주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죠. 그래서인지 이 시기에 그 쇼스타코비치가 작곡한 음악은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지 넘치고 활기와 기쁨으로 가득한 음악을 만들었죠. 노동의 건강한 가치를 다룬 발레와 영화를 위해 음악을 작곡했죠. 대표작으로는 1931년 발레곡 볼트. 1935년 맑은 시냇물 등이 있습니다. 쇼스타코비치는 소련의 예술계를 휩쓸었던 새로운 스타일의 요구에 충실했죠. 그 결과 아내가 연인과 공모해서 남편을 살해하고 시베리아 요양소로 보내져서 죽음을 맞는다는 내용의 오페라 무첸스크의 맥베스 부인을 통해서 오페라 작곡가로도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레닌그라드와 그 모스크바의 두 극장에서 동시 초연을 하게 되죠. 오페라는 곧바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동료 작곡가들의 반응이 책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비범하고 깊이 있고 관현악 편곡이 뛰어난 작품 쇼스타코비치의 창조력의 정점. 레닌그라드 신부들 동안 그 오페라가 곧 대중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작품 반열에 오를 것이라고 극찬을 했죠.